대선 전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슈입니다만은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산하 기관이랄까 가장 큰 데가 또 관심이 있는 또 우리 민생과 서울시 민생과 관련이 있는 곳이 SH공사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장으로 내정된 김현아 전 의원, 이 김현아 전 의원을 놓고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판결을 내렸고, 물론 뭐 야당 쪽에서는 입을 다물고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김연아 전 의원이 SH 공사의 사장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연아 이 사장 후보자가 문제가 된게 뭡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에다가, 그다음에 오피스텔 하나에다가 또 상가까지 있다. 이제 이런 그러면 네채네 건이지, 아닙니까? 네 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시대적 특혜를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내가 무슨 뭐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라 시대가 나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아마 보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내 말을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했던데, 그저 보니까 69년생이에요. 그 50대 좀 초반이죠. 근데 그 시대는 무슨 시대적 특혜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부동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그 굉장히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여기도 되거든. 완전 내로남불이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냐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개각 때마다 들어 강력 후보라고 들어온 사람마다 전부 부동산 문제 다 걸려. 그게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 때문에 힘이 난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힘이 나가. 너희들 말이야, 부동산 뭐 잘한다면서 너희들 부동산 그 때문에 했냐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재미를 상당히 봤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던 거야.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왜 이런 사람을 구태여?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SH 공사,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짓는 데 아닙니까? 서민들. 왜 이런 사람을 그 사장 내정자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도 뭐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저는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을 그 발판을 해서 걷더니 서울시장에 지금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런 상처를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상처를 줄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 점에서 당연히 할수 없이 뭐 김연아 개인으로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철회해야 돼요. 안된 것도 아니지요. 부동산을 네 채나 갖고 있었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또 모든 국민들이 다 팔으라 해서 파는 사람도 많고, 지금 한채 갖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공직자들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정당에서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투기가 없나 해갖고, 권익위에다가, 권익입니까? 어딥니까? 저. 거기다가 또다 검증까지 요구를 해서 일부는 민주당 같은 데는 탈당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 4.7 재보선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LH 사태예요. 그거 그렇죠.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상황 아닙니까? 그 덕을 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오세훈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임명하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LH가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토지주택공사가 어떤지 사실 국민들은 세세히 몰랐거든. 근데 이번 터지고는 야, LA 공사가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저게 엄청난 그 요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LH 공사가 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유로 해서 뜨긴 떴지만은, 그러나 저 굉장하게 저 일반 서민 생활하고도 국민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 SH 공사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뽑았다. 이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또 잘못, 그런 말은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두 채를 처분하겠다 했네. 뭐두 채? 부산에 있는 거두 개를 처분하겠다는 거야.
서울에 상가 하나하고, 상가면 작기는 작아. 상가 하나하고 자기 아파트 나도. 7, 8평이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어디 저기 뭐 시골에 있는 상가가 아니에요. 반포 상가는 한 평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자기 서울에 있는 청담동 아파트는 갖고 있겠다. 똑똑한 아파트는 갖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영민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노영민 반포 아파트 선택한 거 아닙니까? 똑똑한 서울 거. 또 김정은인가 그 민정수석하고 그 아파트하고 바꾼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내로남불이죠. 이 오세훈 그 시장이 김연아 전 의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뽑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주변에서는 보니까 오세훈 시장보다는 당에서 뭐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겠냐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뭐 누가 청구했든 누가 어떻게 했든 이 손가락에 저기 온 몸을 응? 상하게 할 거라면 손가락 잘라내야죠. 예, 그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이 당이 청구를 했든 어떤 사람이 했든 간에, 그 책임은 오세훈 시장이 지는 거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 검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고 건설협회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만든 그,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연구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20년 이상을 일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공공임대주택, 그래갖고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쭉 해온 사람이라고요. 무슨 주택 전문가다 어찌다가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택의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해봤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연구원으로 쭉 있다가 과거 새누리당 또 저 자유한국당 비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비례로 들어간 거. 예, 새누리당. 그 들어갔는데. 17번 아마 막바지 뭐 문 닫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그냥 예사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쪽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집어넣습니다. 비례에다가. 또 다 그런 쪽에 연줄을 안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치권 들어오고. 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일단 들어가면 또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또 저 거기 저 뭐 틀을 잡으려고 또 기를 쓰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또 뭐냐면 부부가 다 부동산 그 전문가야. 그 남편도 영산대학교 그 부동산학과 교수래요. 아니, 그러니까 검증을 했으면은 이러한 그 출신이고 공공임대주택을 그동안 반대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그게 더 낫다고 쭉 얘기를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뭐 어차피 혼합해서 믹스를 해갖고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그 SH공사의 어떤 방향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왜 이 후보자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이런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국민의힘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한테도 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강행 임명을 하면은 그럼 문재인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올 것도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오세훈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 시장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 이 사람 주택 전문가니까 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니, 오세훈이가 애들입니까?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인데, 언론학 박사고 언론학 교수라고 해갖고 신문사에 와서 무슨 또 방송사에 와서 기사를 하나 쓰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을 합니까? 그건 또 현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거든. 이 SH공사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뭐냐면 천리둑도 어? 이 개미구멍 하나로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 어? 거기다 이쪽에서 효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회복된 그 국민의 지지세를, 이게 무슨 중앙에 무슨 중앙 정부에 무슨 총리나 장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공사 산하 그 공사 그 사장 하나 뽑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 부주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 된 밥에 정말 뭐, 저, 배불린 격도 아니고, 이게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자기도 1년 후엔 또 재선 나가야 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게 부주의하게 했다. 이거는
비난받아 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국민이 용서 안 합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 용서 안 하죠. 오세훈 시장 용서 안 하면 국민의 힘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정말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안 되고 검증이 좀 부족했다. 또 당의 어떤 추천이 있었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검증의 결과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임명을 철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불찰이었다. 죄송하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해요. 정리를 해야죠. 예. 근데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강행하겠다. 그러면 이 정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정권을 교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다음 정권에서 또 주요한 자리에 맡으면은 똑같은 정권이 되는 것이죠. 그 역풍의 타격이 더 크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이것도 지금까지 정권을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확보한 그런 이 뭐랄까 여당의 위상을, 야당의 위상을 오세훈 당신이 들어서서 그렇게 완전히 역풍 맞게 했다고 이런 비난은 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 선거에 나갔을 때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면 돼. 내가 그때 얼마나 절박하게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됐냐 생각하면 이런 거는 단칼에 잘라야지. 다른 자리 같으면은 뭐 농공 행상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당에서 추천이 있다고 하면 배려를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뭐 사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네 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그러나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식 자체가 보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아요. 네. 예. 그렇다고 나면 정리를 해야죠.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은 김연아 의원도 국회의원 한번 했잖아요. 네. 당에서도 뭐 원내대변인, 당대변인 뭐 여러 가지 거쳤거든요. 거치고 이렇게 당 선거에도 출마도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 했잖아요. 이랬으면 아니 이런 문제 탁 터졌을 때 뭐 애초에 저 뭐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을 때는 또 뭐 욕심을 낼 수 있다 치더라도 아 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했을 때는 자기가 과감히 네, 자리를 내놔야죠. 그 안 내놓고 있으면 또 오 시장도 그 참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 부산 거 두 채 팔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 SH 사장 기억이 해먹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지금 고개수 계속 지적했지만 저 사람들하고 다를 거 뭐 있어. 똑같죠. 똑같지.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망신 장관이냐 사장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장관 뭐 저런 여가부 장관 뭐 이런 것보다도 이 SH공사 여기에 전체적 규모라든가 하는 일에 이런 것을 봐서는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라든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자리입니다. 근데 업무 연관성도 더 크고 예.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자리거든. 예.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니 사람이 정말 당을 생각하고 예? 멸사봉공 예? 자신보다는 당을 더 뭐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랬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해먹을 건 다 해먹고 흙탕물은 또 다 뿌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오세훈 시장이 뭐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점을 제가 경고를 해 줍니다.